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어떤 정책들을 추가하고 강화할 계획인지 영등포구청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지난 1월 28일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을 했으나 저희 구는 심각 단계 수준인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서울시 최초로 가동을 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인 예방조치와 신속한 방역 체계로 대응해 왔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선별진료소 5개소를 설치하고 열 감지 카메라를 운영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했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복지관, 경로당,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고, 종교시설, 학원, PC방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휴업을 적극 공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국회, 기업, 대형 점포 등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근무한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를 공고하고 방역 등 신속한 행정지도로 지역 감염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또한 구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이동 경로 등 실시간 정보를 구 홈페이지, SNS,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취약계층에 지원한 3만 개의 감염병 예방 키트는 서울시에서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 자율방역단, 각종 직능단체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통학로, 종교시설 등 취약 지역의 방역을 확대하고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생활 속 방역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지역 경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올 1회에서 올 8회로 확대해 고목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모바일 지역 화폐 영등포 사랑 상품권을 더 이용하여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직원과 함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노력 결과 3월 31일 기준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구로 콜센터, 해외 유학생 등타 지역과 국가에서 감염되어 왔을 뿐 가족 간 감염 예외 지역사회로 확산된 사례는 단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역 대책은 바로 마스크의 원활한 확보와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는 제작, 기부,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스크를 확보했습니다. 관내 기업, 단체, 자매 도시의 정성스런 기부, 그리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발품 행정으로 확보한 마스크 33만 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제작한 면마스크 1만 5천 장은 건강, 취약 계층인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단기 근로자를 희망 약국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 현장에도 구 직원들을 파견하여 줄서기 안내와 배송 지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구민 걱정이 없으시도록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추경안을 편성해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 105억 800만 원의 예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최우선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자금 지원과 구민생활 안정 그리고 지역사회 방역체계 강화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400명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여의도 봄꽃축제를 취소하고 여의도 일대와 안양천, 뚝방길 등 시민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봄꽃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등포구에서도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생 안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전력을 다하여 구민의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모두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발굴하여 38만 구민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